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오랜만에 중학교 2학년, 칠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고하셨고요. 영상을 찍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짜 고마워요. 제가 선생님 요즘 매일 공부 얘기만 해도 선생님 믿고 따라주는 우리 제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인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늘 찍은 카메라를 찍는 이유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제자들이 이제 조금 시험 때 자주 나오는데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방금 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제자님들이 까먹지는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에 여러분들을 믿지만 그래도 이제 쉬는 시간에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부등식의 이제 부등식의 이제 파트에서 이제 부등식의 이제 교육 과정에서 자연수의 개수가 주어지고 자연수의 개수 이제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이제 부등식의 파트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유형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x는 이제 a보다 작다 이랬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제 자연수의 이제 개수가 3개이다. 뭐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유형인데 이제 등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a를 만족하는 이제 자연수의 개수가 이제 3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겠죠. 뭐 4개든 뭐 5개든 뭐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풀 때는 이제 수직선으로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수직선에 그려서 풀겠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요거에 업그레이드판이 좀 나오는데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이제 기초를 잘 해두면 고등학교 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의 파트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문자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자 부등식의 파트에서 자연수의 개수가 주어졌고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A의 범위를 바로 문제를 그냥 만들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예쁘게 만들지 못했어서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나중에 이제 지필평가에서는 잘 만들어서 출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쓸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수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3개가 되려면 1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 범위에. 1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2가 들어가 있어야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제 4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일단 그림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A 범위를 구해보는 겁니다. A는 3보다 커야만이 1, 2, 3에서 3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A는 당연히 4보다 작은 것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는 4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A를 잠깐 4라고 봐보면요. A가 4가 되더라도 색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4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연습하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등호가 있는 경우는요. 등호가 있는 경우는 역시 똑같습니다. 1, 2, 3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4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랬을 때 A는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A는 당연히 3보다 클 것 같지만 당연히 크면 이제 1, 2, 3에서 3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A가 만약 3이 된다면, A가 3이 된다면,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오른쪽에서는 4보다는 작은 것만 돼요. 4보다 작은 것만. 왜 4보다 작은 것만 되냐면, A가 4보다 같아버리면, A가 4가 되어버리면,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까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자연수의 개수가 이제 3개이다
제네시 개수가 3개 있다고 하면 이제 A의 범위는 3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다고 해요. 여기서 A의 범위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런 이제 개념들, 이걸 뭐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냐면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굳이 암기법을 얘기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이제 상태에서 자연수 x의 규격 이제 개수가 주어졌을 때 요 밑에와 오른쪽에 한쪽에는 등호가 있다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른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왼쪽에 없는 형태고요. 여기 왼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요 정도만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부등식의 파트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문자의 범위를 보라고 하면 수직선에 그려놓고 이런 형태를 그려놓은 다음에 A의 범위를 스스로 이동시키면서 예측해 보자 이겁니다. 요 정도만 설명하고 선생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 고생 많으셨습니다.